어제 어떻게 된 거야? 응? 뭐가? 그냥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. 아, 어제 좀 피곤해서. 오빠 어제 전화 안 받아서 화났어? 아니, 그게 아니고. 아, 떠날까 봐 얘기를 못 하는 거야, 다 알면서. 너 어제 에밀턴 호텔 갔어? 어? 다 들었어. 집에서 쉰다더니 에밀턴 호텔 간다고. 너 다른 사람 만나? 표정이 확 달라지네. 전 여친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. 아, 늦었어, 늦었어. 이 순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. 제발 거짓말이라도 아니라고 해주길. 아이고, 어떡해. 나 다른 남자 만났어. 우와. 미안. 근데 아무 사이도 아니야. 아무 사이도 아닌데 호텔에서 만나? 오빠 무슨 생각하는 거야? 그냥 거기 있는 바에서 만난 거야. 술 한잔하고 집에 온 게 다고. 이 아침에 집에 있는 거 보면 몰라? 진짜야? 지금 나 의심해? 믿죠. 이게 왜냐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믿고 싶어 져. 그치, 거짓말을. 제 얘기를 다 믿어주는 거야 또 지금. 어? 의심이 한번 시작되면 관계는 끝인 거 몰라? 난 항상 오빠 믿잖아. 안 그래? 아, 그래. 믿지. 나도 믿어.